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문제는 2번이에요. 2번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도수표에서 이렇게 빈도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빈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빈도의 질문이 이제 제일 많으신데요. 예, 그 메인 페이지에서 제가 강의하는 이 빈도를 제가 빠뜨려 버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2번을 보게 되면 6.05에서 6.25가 한 개 있는 게 아니죠. 네 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중간 값은 6.15예요. 그럼 6.15가 네 개 있다라고 판단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2에서 계산기 곧바로 갑니다. 2에서 계산기는 앞서처럼 모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Shift 모드를 누릅니다. 왜 Shift 모드를 누르냐면 이 Shift 모드가 바로 중앙색으로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Setup으로 되어 있어요. Setup. 세팅을 해라 이 말입니다. 세팅을 해라. 그럼 세팅을 눌러요. 야를 누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시 1번부터 여러 개의 번호가 나옵니다. 여기에 SDAT는 없고요. 그러면 이 계산기에 둔 건 화면의 화살표 이걸 눌러요. 이걸 누르면 화면이 체인지가 됩니다. 화면이 체인지가 되고 계산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350이나 570이나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4번 아니면 3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가 있느냐. STAT가 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세팅을 해야 됩니다. 4번 아니면 3번에 야가 나옵니다. 그럼 야를 눌러요. 숫자 4를 눌러요. 숫자 4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프리퀀시라고 나옵니다. 야는 빈도가 있나 없나. 프리퀀시 이라고 치고 스펠링 맞다 치고 프리퀀시 나오고 1 on 나오고요. 2 off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야는 도수가 있잖아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누르냐? 숫자 1을 눌러요. 숫자 1을 누르면 원상복귀 대본입니다. 뭐로 원상복귀 되냐? 그냥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난 후에 모드 가시고 STAT 가시고 원배열 연서로 가시게 되면 이제는 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X가 나오고요. X가 나오고 여기에 FREQ 이렇게 나옵니다. 도수 있나 없나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6.15를 넣으면 되죠. 이건 넣은 하면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기에 가셔가지고 커서를 움직이셔가지고 4 해가지고 넣은 하면 여기 4가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입력을 하신 후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빠져나오신 후에 똑같이 Shift 1번에 가게 되면 STAT에 가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평균도 구할 수 있고 시그마 X 제곱도 구할 수 있고 시그마 X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흐름 자체는.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MS 계산기하고 샤프 계산기 이게 안 돼요. 그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력을 할 때 도수를 6.15가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 MS 계산기는요. MS 계산기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6. 아까 입력하는 코드 SD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6.15 큰마가 아니고요. 세미콜론이 있어요. 세미콜론. 그게 점 큰마가 있습니다. 그럼 야는 무엇이냐면 시프트 큰마입니다. 시프트 큰마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런 후에 4하고 M 플러스 하면 아 6.15가 한꺼번에 4개가 입력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입력하시고 난 후에 푸는 거는 똑같죠. 다음 샤프 계산기는 어떻게 되느냐. 6.15고 이 계산기마다 다 다르니까 짜증납니다. 야는 그냥 큰마입니다. 그냥 큰마 하시고 4하고 M 플러스 하면 돼요. 데이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6.15가 한꺼번에 4개가 입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되시겠죠?
예,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 2번이 제가 풀이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기 단축키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르면 답입니다. 입력만 시킬 수 있으면. 기본 문제 3번과 4번은 질문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기본 문제 5번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변수가 몇 개 있느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변수가 2개가 있다라는 말은 X와 Y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가 어디에 있느냐면 1, 2, 3, 4. 야는 3, 5, 6, 6. 그럼 이것을 같은 조로서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변수가 두 개죠. 변수가 두 개, 변수가 두 개입니다.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인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를 입력할 때 ES 계산기 모드 가시고요. 모드 가시고 STAT 가시고 다음에 1VAR로 갔는데 야는 변수가 하나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로 가면 안 되겠죠. 뭐라고 가야 되느냐? 계산기에 A 더하기 BX가 있습니다. 아마 숫자 2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숫자 2를 딱 눌러버리면 A 더하기 BX를 누르면 표가 이렇게 나와버리죠. 1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을 하신 후에 불러내면 됩니다. 불러내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Shift 1번이 됩니다. 즉, 뭐다 말이죠? 숫자판에 있는 STAT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판에 STAT를 가면 이제는 여기에서는 추정해기 방정식이라 해서 Y 골로 A 더하기 BX라든가 상관계수 R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배우시게. 그러면 이것을 찾으려면 A도 있고 B도 있고 R도 있어요. 그럼 야는 어디에 있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섬이나 VAR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VAR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REG라고 있습니다. REG. 그게 분명히 REG가 나옵니다. REG의 번호를 누르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R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REG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요거는 샤프 계산기를 또 문제 해볼게요. 샤프 계산기를 어떻게 하느냐? 입력을 할 때 야는 똑같이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는가 하면 모드 가시는 거죠. STAT로 가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SD 모드로 갔는데요. 야는 무슨 모드로 가야 되는가 하면 라인 모드로 가야 됩니다. 직선 모드로. LIN이 될 수 있고요. LINE라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라인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게 되면 이제는 이 샤프 계산기는 STAT 1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는 XY 두 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어떻게 입력하느냐? 야는 테이블에 없으니까 1. 이제는 큰 말을 그냥 사용합니다. 1 큰 말 3. 데이터입니다. M 플러스라는 거.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아, 계산기가 야는 X로 입력하고 야는 Y로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인식을 한다라는 말이죠. 앞에서는 STAT 0에서는 이렇게 하면 1이 3개 있다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1과 3으로 XY로 입력을 인식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러면 요 A하고 B하고 R은 어디 있습니까? 계산기에 파란 글자로 다 했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R도 있습니다. 누르면 답이에요. 누르면 답이다. 입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MS 계산기는 어떻게 돼요? 이 말입니다. MS 계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드 가시고 STAT 가시고 찾아가다 보면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을 누르면요. 계산기 화면에 앞에서는 하나일 때는 SD였는데 야는 REG 또는 구형 계산기 같은 경우는 LR이라고 뜹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뜨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두 개 다 입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입력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1,3 M 플러스 2,5 M 플러스 3,6 M 플러스 4,6 M 플러스로 입력을 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계산기에 차다 보시면 다 있다라는 거죠. 어디 있다? 화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밑에 숫자 1, 2, 3, 4에 있을 수도 있고요. STAT라는 모드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데이터가 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연습이 되어줘야만 여러분들이 품질 경영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입력도 못 하시면서 자격증 따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고생합니다. 머리가. 항상 모든 것은 요런 원리에 있다라는 거죠. 요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셔서 처음부터 고생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문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계산기에 다 있습니다. 컴비네이션은 C라는 계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있는 그대로 누르는 연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요, 품질 경영 자격증을 따는데 최대한 빨리 쉽게 딸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므로 기능이므로 어렵지는 아니합니다. 들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연습을 잘 하셔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